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이 본사 교육센터에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이버 블로그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던졌던 질문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건데, 왜 자신이 이제 블로그를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시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파워블로거가 돼가지고 저희가 광고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위에 이제 뭐 유튜브 광고 수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광고 수입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이제 뭐 파워블로그라는 것을 이제 선정하진 않지만은, 아직도 이제 뭐 블로그를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파워블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광고 수입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면은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애드센스를 달기 위해, 광고 네이버 애드 이 네이버 광고라는 것을 달기 위해서도, 거기에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도 많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광고 수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월급 이상으로, 이게 현재 경제적인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벌기 위해서는 많은,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력들, 이제 광고 수입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노력이면요,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자신이 차라리 강의나 책을 통해 가지고 더 얻을 수 있는 수입들이 더 많겠다는 거죠. 그만큼 노력을 통해서는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물론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조금의 수입이지만은 그래도 수입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수입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공유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업체 홍보를 위해서 이제 통해서 이제 매출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홍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신 분들이 많겠죠. 많겠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해서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온라인 강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매출들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고, 또 강의 요청들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요거까지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는 거죠. 제가 15년차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글을 썼어요. 약한 5,000, 2,300개 정도 글을 썼더라고요. 15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거리죠. 그만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청도 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라는 것을 컨셉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내고, 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유튜브로까지 가서 이제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그 플랫폼을 가지고 또 다시 또 홍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저도 이제 여기 옷길 쪽에 침대 상가 쪽에 들어와 가지고 주위 이제 저희 소상공인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홍보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에다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의들을 좀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특히 사업체 가지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블로그들을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더 커지면은 이제 뭐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이용을 하던, 아니면 이제 또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그룹을 운영을, 페이지를 운영하시면서 거기다 이제 또 광고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더 많은 매출도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컨텐츠들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딱 기반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품들을 홍보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지식들을 홍보를 해서 뭔가 더 부가치를 이제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매출 증가의 그런 목적들을 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반절 정도는 이렇게 매출 증가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강의를 또할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매출 현재 사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매출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현재 은퇴할 때까지 저희 정년할 때까지 생활을 정말로 이 직업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정년 되기 전에 보통 은퇴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여건이 되시면은 또 다른 또 직업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분명히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13년 정도 직장 생활을, 조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사라는 직업, 아니면은 뭐 교수로서의 직업, 아니면 뭐 저자로서의 직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체를 꾸려서 이제 또 대표로서의, 큰 거론 대표로서의 직업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현재 제가 이제 40대 딱 됐거든요. 그래서 40대에서 이제 50대까지 이런 삶들을 계속 이제 꾸려나가면서 기반을 이제 찾게 되겠죠. 제 목표는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이제 제3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조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이제 더 이제 한 50대 되고 뭐뭐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접근 방식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러면 블로그라는 것들을 뭐 저는 운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카페 운영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제 삶의, 제 3의 삶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때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만약 계속 뜨고 있는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아니고 틱톡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고 이제 페이스북 그룹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홍보를 또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광고들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부, 홍보,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너무나 한 번에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 해라, 카페 해라, 페이스북 해라, 막 유튜브 해라, 그렇게 한 번에 하면은 힘들죠. 특히 IT 활용이 잘안 되신 분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라는 것은 확실하게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올리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다른 서비스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작점. 이게 바로 블로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습관을 통해서 책을 쓰고 싶다. 어떠한 자신의 지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그런 블로그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쓴 경험들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 책을 썼을 때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책이란 것을 처음 나와서 그 다음에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간 책을 봤을 때 정말로 그 기쁨은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자신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아 정말 글을 더 열심히 써야겠구나.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글들을 보면서 조금 살짝 더 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후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처음부터 책을 쓰자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부담인 거죠. 사실 작은 책이라는 것은 양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아야만이 또 어떤 질적으로 더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원고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닥쳐가지고 나 이제 책을 쓰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성공을 못합니다. 그때 시작을 한다면요. 하지만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몇자 작성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A4 용지 한 반절 정도, 그 다음에 A4 용지 한장 정도, 그 다음에 더 욕심이 나면은 이제 A4 용지 하루에 한 두세 장 정도는 쭉쭉쭉 써내려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훌륭한 원고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작성했던 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원고화를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미리 작성을 해놓는 이런 습관들을 들이면은 나중에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절로 들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원고들이 쌓이면요. 그랬을 때 그때 책이 출판에 계약들을 하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책을 내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에다가 그 컨텐츠들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제 경험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지만은 요세 개를 계속 다 이제 돌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제 블로그들을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본사 거기 부천 쪽에 교육센터를 만들면서 또 저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하던데, 요거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 블로그에서 이제 확장돼 가지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현재 계속 이런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목적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블로그를 꼭 활용하고 싶다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 목적에 맞게 블로그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